우선 전 진짜 브레드맨을 먹고 싶어요. 쉽지. 청소해, 청소. 이것이 바로 내가 생각해낸 것이야. 오, 할머니, 좋아요. 시작할 시간이에요. 여기 바위가 있어요. 반죽을 받아. 내가 너를 굴려줄게. 스탑! 기다리려무나.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여줄게. 이것을 잘 가지고 부드럽게 펴서 직사각형을 만들면 이제 틀을 완성하는 거야. 정말 간단하지? 틀이 필요하니까 쿠키를 구워야겠어. 이렇게 넣고 찍어서 오븐에 넣을 시간이야. 이제 자명종을 설정하고 오븐에 넣어줘. 오, 뭐가 있겠니? 전 매우 진지해요. 설계도를 얻었거든요. 우리는 모든 것을 측정하고 조심스럽게 자를 거예요. 여기 카라멜도 있어요. 이것은 모두 녹여야 하는 것들이에요. 보았어요? 이제 우리는 친구가 되었어요. 모두 쿠키를 만들 시간이에요. 이렇게 다 가루로 내서 쿠키를 구워보아요. 오븐에 넣고 시간을 재는 거예요. 자, 다음 사람들은 뭘 하고 있나요? 난 나에겐 좋은 생각이 있어. 인형? 아니야, 이건 아니지. 계란? 이건 어디서 왔어? 자, 이걸로 가장 중요한 건 반죽을 눌러주자. 어서 들어가. 여기 들어가는 거야. 좋아. 그리고 자를 필요는 없어. 이걸 다시 눌러서 꺼내서 오븐에 넣어주는 거야. 타이머를 켜고 기다리는 거지. 이젠 또 뭘 해야 할까? 와, 이렇게 시간이 많이 남다니. 이게 뭐지? 어라? 이건 할머니의 시계야. 오, 이 놀라운 냄새는 뭐지? 할머니의 쿠키가 완성되었나 봐. 한번 먹어보고 싶어. 먹어봐도 되나요? 이건 브리트니 거야. 잘 만들어졌네. 이제 집만 남았어. 크림을 가지고 가방 끝을 잘라낼 거야. 자, 이걸 잘라서 이걸 붙일 수 있게 여기다 바르고. 중요한 건 모든 것이 안전하다는 거지. 그리고 너무 아름다워. 이것을 위해 난 과자가 필요하지. 완전 많이 준비되어 있다고. 그걸로 집 지붕을 장식할 거야. 너무 아름다워. 내 집이 완성되었어. 약간의 가루 설탕을 추가하면 겨울 동화 같아질 거야. 역시 난 최고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이제 꺼낼 시간이야. 훌륭해 아주. 양손에 크림을 가지고 일을 할 거야. 난 하늘색으로 만들 거니까 이걸 이렇게 뿌려주고 만들어줘. 예쁘게. 날개는 조금 약해서 쿠키로 성을 통째로 짓기로 했어. 이렇게 말이야. 아주 최고야. 쿠키 친구들도 넣어줘. 어때? 너무 멋져. 난 절대 저렇게 못할 거야. 이게 뭐지? 오, 안 돼. 내 쿠키 모두 타버렸잖아.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새까매져 버렸어. 벌써 두 조각밖에 남지 않았어. 난 역시 항상 이렇다니까. 이제 가진 걸 접착제로 붙여야겠어. 너무 까매졌으니까 말이야. 중요한 건 많은 아이싱과 과자이고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미안해 브리트니. 하지만 이건 어쩔 수가 없었어. 어디 보자. 성 전체? 좋았어. 어디 볼까? 우와, 이건 성이잖아. 정말 최고야. 이건 사람이고 말이야. 먹어볼까? 너무 맛있어. 역시 셰프님이야. 이건 너무 무섭게 생긴걸? 먹고 싶지 않아. 오, 이건 좀 예쁜걸? 정말 맛있어. 할머니 정말 최고예요. 하지만 성이 최고예요. 이건 맛있기도 하고 엄청 예쁘니까요. 하하, 내가 최고야. 이겼어. 이번엔 피자가 먹고 싶어요. 좋아, 간단하지. 피자? 좋지. 오케이. 피자는 내 전문이지. 일반 반죽? 넙. 절대 일반은 안 돼. 검정색으로 만들 거야. 필요한 건 펴서 모양을 만들고. 오케이. 이제 방울토마토를 반으로 자르고 조금 데워서 믹서기로 두들겨 볼 거야. 완벽한 토마토 소스를 만들 거니까
역시 최고야. 완벽한 토마토 소스에 곧 피자가 완성될 거야. 이런 멍청한 뚜껑 같은 이라고 왜 안 열리는 거야? 아니, 방법을 알지. 이렇게 테이프를 붙여서 당겨보는 거야. 오, 역시. 반죽 위에 소스를 골고루 발라줄게. 나에겐 특별한 캔 오프너가 있어. 얼마나 쉬운지 좀 보세요. 오케이. 작동하지 않는 것 같지 않아? 이런, 소스가 너무 지나친 것 같아. 어떡하지? 어어? 뭘 주시는 거예요? 감사해요, 할머니. 이게 뭘까? 설마. 부드러운 마시멜로 한 병을 꺼내는 거야. 내 캔 오프너가 또 트릭을 보여주겠지? 좋았어. 반죽에 발라줄게. 필요한 거라고. 그리고 당연히 치즈를 얹어줘야겠지. 정말 맛있어질 거야. 오, 저럴 수가. 난 치즈나 갈아야겠다. 초스피드로 말이야. 오, 이럴 수가. 치즈가 너무 많아졌어. 휴. 치즈는 아무래도 우아하게 다루어야지. 이제 오징어를 넣어줄 거야. 움찔하지 마. 이래봬도 진미라고. 자르고 조심스럽게 피자에 깔고 고리 중앙에 홍합을 넣을 거야. 봐봐, 내 작품 보이시나요? 정말 대단하구나. 난 구식 방식으로 모든 것을 할 거야. 이렇게 소세지를 잘라서 포크로 같은 크기로 잘라줄 거야. 여기 완벽한 조각들이 있지. 오, 여기 먹을 거리를 만들고 있어요. 피자엔 마시멜로가 제격이죠. 이제 오븐에 넣어줄 거예요. 냄새가 아주 좋아하실 거예요. 오, 최고야, 맘맘. 굉장해졌어. 아마 잘 될 거야. 어떤 피자로 시작할까요? 수리수리 마수리 이 껍질 뭘까? 후, 냄새가 이상한걸? 안 먹고 싶어. 껍데기가 없었으면. 하지만 그래도 예쁘긴 예뻐. 그리고 난 이걸 먹어볼 거야. 너무 포근하고 달콤하고 사랑스러워. 아, 달콤하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할머니의 피자. 난 항상 바로 알아볼 수 있지. 향기로워. 그거 엄청? 역시 굉장한 맛이야. 맛있어. 최고의 피자야. 오, 고맙구나, 브리트니. 난 참 기쁘단다. 자자, 좋았어. 이번에 전 샐러드를 먹고 싶어요. 좋아, 노력해볼게. 좋아, 맛있을 거야. 아주 간단하지. 자, 샐러드를 가져다가 잘 씻어볼까? 배추는 역시 물에 씻어야지. 하하하, 나에겐 상추를 씻는 기계가 있어요. 난 이것을 넣고 안에 닦고 이렇게 흔들어주는 거예요. 돌려 돌려. 조심 조심 하나씩 접시에 담아보자꾸나. 그리고 나는 이것을 위해 특별한 샐러드 가위가 있어요. 모든 조각이 고르게 나올 거라고요. 옛날 방식대로 하시나요, 할머님? 그럼 셰프는 어떠세요? 그리고 나는 모든 레시피를 알고 있어. 블렌더와 물과 함께 채소를 가는 거야. 채소를 블렌더에 넣고 물과 함께 이렇게 섞어줘. 잘 갈아서 이제 채소의 주스를 냄비에 붓고 잘 끓이는 거야. 이렇게 말이야. 그리고 여기 끓은 다음 주사기로 뽑아줄 거야. 주스를 안에 넣고 파이프에 부을게. 이렇게 파이프에 끼워서 물을 넣어주는 거야. 어때? 그리고 이제 방울토마토를 자르기로 할 거야. 그 전에 얼음에 넣어주는 거야. 짜잔! 완벽히 잘 나눠졌어. 자, 놀랍지 않나요, 할머니? 우와, 대단하구나. 나에게도 비밀이 있단다. 어떻게 토마토를 자르는지 잘 보라고. 어때? 여기 완벽하지? 이게 바로 할머니의 레시피라고. 이제 샐러드에 추가하고. 이렇게. 이제 아직 뭐하고 있니, 너? 물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기요. 전 또 신기한 게 있다고요. 여기 토마토를 넣고 가볍게 반으로 잘라요. 전 새로운 기구들이 많아요. 샐러드에 온 걸 환영해. 멋지죠? 프라이팬에 치킨을 이제 튀겨야겠어. 자, 한쪽에서 먼저 이렇게 넣어주고 이제 다른 쪽도 완전 잘 구워주는 거야.
그리고 오늘 이렇게 뒤집어줘. 그나저나 오늘 이렇게 왜 이렇게 칼이 안 드는 거지? 이런, 칼을 잘 못 썰었나 보다. 할머니, 이건 지난 거잖아요. 여길 좀 보세요. 제가 닭고기를 얼마나 잘 자르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얼마나 고르게 잘리는지 좀 보세요. 완벽하죠? 이게 바로 최신식이라고요. 어서 샐러드에 넣어줘요. 완벽하죠? 맛도 엄청날 거라고요. 데코를 해줄게요. 자, 완벽한 스테이크야. 하지만 올바른 절단도 중요하지. 이건 키드라고. 이해하지? 이제 여기 초원이 생겼어. 독특하죠? 할머니 진정하세요. 이게 뭐람? 난 치즈나 갈아야겠어. 휴, 정말 힘겹구나. 너에게 있는 건 또 뭐니? 이건 치즈 강판이에요. 멋지죠? 이것도 최신식이라고요. 할머니 왜 손으로 뿌리세요? 여기 소금통이 있는데. 모드를 설정하고. 자, 봐봐요. 조심히 따라와요. 보이시죠? 오. 오, 피크미 미안해. 자, 어느 것부터 시작해볼까? 이건 특별한 샐러드네. 이것들은 또 뭐야? 한번 먹어볼까? 근데 맛은 좀 별론 것 같아. 안 되겠어. 감사해요. 하지만 이건 또 뭐지? 여기 샐러드와 비슷한 게 있어. 역시 이건 맛도 굉장해. 뭐? 이건 뭐야? 소금산이야? 아니, 이건 먹지 못할 것 같아. 역시 할머니의 샐러드가 가장 맛있었어요. 정말이니? 참 기쁘구나. 랄랄라. 이게 뭐지? 화장실에서 라면을 만들어? 핵이 너무 많아. 여기 무언가 있는 것 같아. 오! 찾았다! 브리트니, 뭐하고 있었어? 홉스, 여기서 뭐 해주지? 오, 좋은 생각이 났어. 자자. 챌린지를 하는 거야. 오, 치킨씨, 나랑 산책할래? 오? 닭이 나에게 달걀을 남겼어. 이걸 사용해보자. 달걀 몇 개를 그릇에 넣고 모든 것을 섞는 거야. 이제 재료가 완성되었으니 팬에 붓고 요리하기만 하면 돼. 자, 이렇게 모든 것을 스트립으로 잘라내고. 얼마나 아름다운 색이니. 달걀 조각 하나를 여러 가지로 돌려. 나머지도 똑같이 해줘. I've got it. 만세 완성이야. 브리트니에게 가져가 볼게. 난 나 자신과 균형을 이루고 있어. 브리트니, 널 위해 무엇을 만들었는지 좀 봐. 맛있는 냄새가 나는걸? 오, 배가 고팠는데. 너무 맛있어, 슈지. 여기에 몇 가지를 추가해보자. 오, 너무 배가 고파. 간식은 구미베어가 있지. 역시 최고야. 이리 와. 어라? 곰이 어디 갔지? 아, 물놀이를 하고 싶구나. 나에게 좋은 생각이 있지. 너에게 친구가 필요하겠지. 그럼 이 그림을 사용해보자. 자, 깔때기로 만들어서. 자, 이렇게 넣어주는 거야. 안녕, 젤리곰들아. 이렇게 섞어줘서. 이건 콜라 소용돌이야. 알록달록한 빨대와 컵이 필요해. 구워주고, 중요한 건 흘리지 않는 거야. 자, 기다려보자. 자, 급속 동결을 사용하려면 이렇게 해야겠지. 아무도 눈치 못 채줄 거야. 냉동실에서 기다리는 시간은 너무 길어. 자, 냉동은 항상 도움이 돼. 됐어. 하나 튜브를 얻어볼까? 오, 성공인걸? 여기 애벌레 같은 젤리가 완성됐어. 예쁘기만 한 게 아니라 맛있었으면 좋겠어. 오, 조금 남았어. 됐다. 이제 젤리를 먹어볼 거야. 곰 젤리로 조금 꾸며주고. 브리트니가 좋아할 게 분명해. 정확도를 100%로 설정하고. 어라? 미안해, 슈지. 넌 뭐 하는 거야? 봐, 이거 좀 봐. 내가 뭘 준비했어. 와, 콜라 스파게티야?
너무 맛있어. 뭘 먹을까? 오, 사과나무야. 사과를 먹어보자. 아무도 하나가 없어진 걸 알지 못하겠지? 여긴 하나만 열리는 게 아니니까. 오, 이건 뭐지? 기계잖아. 여기에 넣고 껍질을 벗기는 거야. 엄청 빨리 벗겨지네. 오, 이건 매우 긴 코수염이야. 보여줄게, 브리트니. 99, 100, 101. 브리트니, 이거 네 거야. 오, 이게 뭐야? 너나 보고. 난 계속 줄넘기 할 거야. 좋아, 시작. 오, 된 거 같은데. 다시 해볼까? 또 실패야. 좋아, 난 프라이팬을 가지고 사탕을 녹일 거야. 좀 더 추가해줄게. 시간을 맞추고. 가장 중요한 건 순간을 놓치지 않는 거야. 기다려볼까? 아야, 너무 아파. 시계를 더. 오, 됐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볼까? 오, 액체 카라멜이야. 카라멜 실을 만들어볼게. 만세, 모두 만들어졌어. 이제 조금 합치는 거야. 이렇게 젓가락으로 먹으면 아마 라면 같아 보이겠지? 우와, 브리트니! 오, 자고 있구나. 이제 깨울 시간이야. 일어나, 일어나. 오, 누구야? 뭐야, 슈지? 먹어볼까? 와우, 대단해, 슈지. 더 먹고 싶어. 최고야. 딸기를 먹어볼까? 오, 난 딸기 주스를 먹어야겠어. 맞아, 바로 내가 원했던 거야. 여기다 넣고 버튼을 눌러줘. 그럼 원하는 게 나올 거야. 적당한 재료를 넣고 탄력 있게 만드는 거지. 이제 얼음이 조금 필요해. 오, 이렇게 넣고 조금 섞어주는 거야. 냉동실을 널고. 오, 너무 차가워. 잡고 달려보자. 아니면 이렇게 통을 통째로 들고 와. 어, 너무 차가워. 내 손. 그냥 딸기 젤리가 먹고 싶었을 뿐이라고. 오,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걸 잡으세요. 오, 이제 괜찮아졌어요. 고마워요. 이거 빌릴 수 있을까요? 감사해요. 아니요. 여기 뭐가 있을까? 주사기와 튜브야. 좋아. 우리는 튜브에 약간의 젤리를 넣을 거야. 그리고 완성된 젤리를 조금 짜자. 브리트니는 딸기 스파게티를 좋아할 거야. 완성이야. 이제 장식을 해주고 가져가보자. 브리트니, 널 위한 딸기 스파게티를 만들었어. 먹어봐. 난 떠나지 않을 거야. 자, 조금. 나쁘지 않은걸? 괜찮아, 먹어보자. 요리하는 건 항상 흥미롭지? 오, 자동차잖아? 나에게 뭘 가져온 거니? 와우, 초콜릿이야. 맛있는 초콜릿. 조금 골라볼게. 나에게 좋은 방법이 있지. 오, 이렇게 담고 이제 물을 끓이는 거야. 난 네가 필요하거든. 여기 좀 넣어볼게. 화상 입기 싫으면 조심해야 해. 그리고 초콜릿을 넣고 기다리는 거야. 만세, 초콜릿이 다 녹았어. 먹어볼까? 역시 최고야. 모든 초콜릿을 병에 붓고 이걸 닫아버리는 거야. 아마 브리트니는 내 요리를 기뻐할 거야.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지. 시원한 물 한 그릇이 필요해. 초콜릿 마카롱이 얼마나 귀여운지 보여줄 거야. 그리고 예쁜 그릇에 옮겨 담아. 딸기 시럽도 뿌려줘. 맛있어 보이게? 장식도 해주고 가보자. 브리트니! 어? 이게 뭐야? 브리트니, 이거 좀 봐. 안 들려? 에이? 이렇게 해보자. 이거 좀 봐. 오, 먹어볼까? 오, 맛있는데? 최고야.
오랜만에 목욕을 해볼까? 오, 이게 뭐람? 욕조에 라면이? 아, 나에게 좋은 생각이 있어. 오, 내가 좋아하는 냄비를 가져와서. 좋았어. 양식이 필요하겠어. 이런 거. 어딘가에 포크가 있겠지? 여기 있다. 모든 국수를 넣어보자. 아마 손녀들이 좋아할 거야. 그다음 모두 구워보는 거야. 이렇게 마늘 라면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케이크는 맛있을 거야. 조금 기다려. 오, 이미 된 것 같은데. 꺼내보자. 사랑하는 손녀가 케이크가 부족할 것 같아서 3단 케이크를 만들기로 결정했어. 광택을 위해 토마토로 장식할 거야. 아주 작은 방울 토마토로. 식욕을 돋우는 소세지도 있지. 아마 손녀가 분명 좋아할 거야. 케이크 먹으러 이제 오렴. 여기 와봐. 우와, 할머니가 만드셨어요? 먹어볼까? 와, 정말 맛있어. 군침이 돌아요. 감사해요, 할머니. 우와, 최고야. 이 크림이 있어요. 전 피자가 먹고 싶어요. 문제없지. 피자 들어졌구나. 밀가루 없이는 할 수 없지. 어라? 이럴 수가. 자, 약간의 먼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밀가루를 열었다는 거야. 중요한 건. 그릇에 붓고 소금을 넣고 이제 반죽을 해줘. 기름, 효모 이렇게 다 넣어주고 반죽을 시작해. 내가 얻은 영광스러운 반죽은 정말 탱글탱글하단다. 정확히 필요한 거야. 자, 이제 넌 어떡할 거니? 할머니, 손으로 섞는 건 옛날 방식이에요. 전 기계가 모두 잘 섞어줄 거예요. 그릇에 알맞은 재료들을 넣고 하고 준비를 해요. 아, 좋구나. 하지만 난 옛날 방식 그대로가 좋아. 이제 이렇게 팬케이크를 펼칠 거야. 그리고 토마토 소스를 열어줄게. 이렇게 뚜껑은 버리고. 오, 뭐 하는 거니? 전 고급 칼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넣고 전원을 켜면 항아리가 따질 거예요. 날카로운 모서리가 없어요, 그쵸? 오케이. 나쁘지 않구나. 여기 페이스트를 더 발라야 해. 모든 표면에 말이야. 그리고 치즈를 조금 넣어줄 거야. 더 많이 뿌릴 거야. 할머니, 조금 옛날 거네요. 제 거를 좀 보세요. 손잡이를 돌리기만 하면 치즈가 쉽게 나와요. 이렇게 말이에요. 조심해요, 할머니. 이럴 수가. 할머니도 몇 가지 트릭을 알고 있단다. 소시지에 포크를 꽂고 정확히 같은 조각으로 자를 거야. 그리고 즉시 피자에 넣을 거란다. 휴, 이걸 좀 보세요. 이 칼에 소시지를 넣고 가볍게 터치만 한번 하면 여러 개의 동일한 조각이 나와요. 아름답죠? 제 특별한 그릴에서 피자를 굽는 일만 남았어요. 할머니는 어떠세요? 내 피자는 베이킹 시트에 올려진 다음 오븐에 들어갈 거야. 원하는 모드를 켜고 기다리기만 하면 돼. 여기 알람 시계가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보자. 자, 나와 함께 놀렴. 자, 울렸어. 이제 피자를 꺼낼 시간이야. 오, 이게 무슨 냄새니? 조금만 움직이면 할머니가 피자를 조각조각 잘라줄게. 자, 아주 독특하게 잘라졌지? 오, 이건 뭐니? 할머니, 피자를 자르는 칼이에요. 멋지죠? 엄청 잘 잘린다고요. 자, 이렇게 조각조각. 엠마, 이제 맛볼 시간이야.
너무 예뻐요. 뭐부터 시작해야 하지? 이거부터 먹어보자. 너무 맛있어. 그리고 이것도? 나쁘지 않은걸? 마음에 들어. 고르기가 너무 힘들어. 치즈가 늘어나고 있네. 이것도 너무 맛있잖아. 나 이제 배불러. 어라? 이럴 수가. 너무 최고예요. 이제 전 이걸 먹을 거예요. 마시멜로우가 들어간 카카오. 문제 없지. 카카오 쉽지. 여기 초코가 있어. 카카오를 위해 이제 이렇게 녹여줄 거야. 그리고 타지 않게 저어줘야지. 이제 뭐하고 있니? 내 액체 초콜릿을 보렴. 전 여기 블렌더가 있어요. 뚜껑을 열고 우유를 붓고 그리고 일반 초콜릿 대신 킨더 초콜릿을 넣어줄 거예요. 여기 머그잔에 부을 수 있는 편리한 수도꼭지가 있죠. 그리고 색도 변해요. 마시멜로우를 올려주면 완성이에요. 멋지죠? 그리고 이제 난 또 무언가 할 거야. 과자 봉지야. 여기다가 초콜릿을 부어주고 그래, 과자를 넣고 그 위에 초콜릿을 부어줄 거야. 이제 여기다가 또 오케이. 마시멜로우와 사탕을 얹어주면 냉동시킨 막대 사탕으로 변한단다. 소녀가 분명 좋아할 거야. 이제 먹어보렴. 어느 것을 먹을까? 이 핫초코를 먹어보자. 역시 맛있어. 특히 마시멜로우 먹으니까 너무 훌륭한걸? 이제 이건 너무 독특해 보이네. 이걸 어떻게 먹지? 그래, 우유에 넣어 먹어보자. 이렇게 휘저어서 그럼 코코아가 눈앞에 나타나. 너무 맛있는걸? 할머니가 승리해요. 이것과 같이요. 오, 그래, 내가 이겼구나. 슬퍼하지 마렴. 거의 다 됐어요. 전 스파게티가 먹고 싶어요. 이건 쉽게 할 수 있지. 난 모두 준비됐어. 해보자꾸나. 난 바위가 있어. 반죽을 얇게 펴고 스트립으로 잘라줘. 그리고 밀가루를 조금 뿌려주면 스파게티가 준비가 될 거야. 이제 이걸 끓일 시간이야. 여기. 오, 또 뭐가 있니? 이거 좀 보세요. 기적이에요. 전 반죽을 만들고 이걸 여기 넣어주면 면이 뽑아져요. 저도 거의 다 만들어가요. 끓여볼게요. 아우, 소스를 열어야 하는데 너무 안 열리네. 너가 해볼래? 도움이 되지 않겠니? 이걸 좀 열어주렴.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접시에 스카치 테이프를 붙이고 이렇게. 어라? 뚜껑이 붙어버렸어. 저에겐 전용 병따개가 있어요. 할머니 보세요. 한 번에 병이 열렸죠? 이렇게 말이에요. 이럴 수가. 너가 여기 열어보렴. 토마토를 짜주면 아주 쉽게 반으로 자를 수 있어. 후! 저에게도 이거 좀 보세요. 한 번에 반으로 자를 수 있어요. 기술적이죠? 자, 여기 모두 튀겨줘야 해. 자, 오. 이렇게. 어, 무슨 소리니? 날 놀라게 하는구나. 저리 가. 이건 또 뭐니? 죄송해요. 이건 자동 기계예요. 팬에 넣으면 스스로 알아서 모든 걸 만들어줘요. 이제 또 파스타가 만들어졌어요. 자, 접시에 담기만 하면 돼. 저도 사랑스러운 둥지를 만들 거예요. 토마토의 얼굴이 있어요. 사랑스럽지? 너무 지루해.
오, 이건 멋져 보이는걸? 가위인가? 너무 이상해. 이거 뭔가 돌아가고 있는걸? 먹어보자. 우와, 너무 재밌어. 이렇게 잘라서 한입 먹어보면 맛있어. 자, 이제 할머니의 것을 먹어볼까? 재밌어. 근데 이건 너무 평범해. 그래, 이 계기였어. 너무 기뻐. 이휴, 어쩔 수 없지. 그나저나 이게 뭐지? 효과가 있나? 오, 너무 흔들려. 이건 마사지 기계인가? 오, 그래, 등에도 효과가 있구나. 정말 유용한 기계야. 이건 손녀 몰래 가져가야겠구나. 손녀에게는